향만이 장엄대 누각으로서 봉상업을 하니라 부처님께 공양 올렸다. 부처님이 사실 누각이 거찰 누각이 이렇게 일체 향만이 장엄대 누각입니다. 그 누각으로서 부처님께 봉상 받들어 올렸다. 불설경이라 부처님이 보십시오. 부처님이 성도했죠. 그리고 또 따라서 그 부왕도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왕을 이어서 대유강 태자가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그 부처 아무튼 제3부처님이 출연했어요. 출연하면 뭐할 거냐? 경을 서라는 거죠. 그겁니다. 여러분들도 환경 공부 잘해가지고 뭔가 한 소식 왔다든지 자기의 소신이 딱 섰다 하면은 불법에 대해서 소신이 섰다 하면은 누구든지 가족들부터 앉혀놓고 내가 지금 환경 공부했는데 이거 한마디 들어라. 나를 위해서 10분도 못 앉아있나? 아무리 바빠도 10분만 앉아있으라 해가지고 앉혀놓고 좀 해야 돼. 그 연습 자꾸 해야 돼. 집안 식구들에게 연습해야 돼 자꾸. 그리고 가까운 친구 있다거든. 니 나하고 가까우냐? 가깝다. 가까우면 10분만 좀 내가 나인데 시간 좀 내주라. 10분 이상 내가 달라고 안 하겠다. 그 10분만 딱 설법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여기 저 문수선원에서 환경 공부하는 거라도 선전하든지. 그것도 좋은 포기예요. 방법은 여러 수억만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예요. 좋은 이치, 좋은 법회, 진리의 가르침 소개하는 것, 공부해서, 여기서 공부해서라고 우리는 공부고, 이 부처님은 성불이고, 그렇습니다. 이 부처님이 성불은 우리 공부하고 맞먹어요. 우리 공부가 이 부처님 성불하고 맞먹습니다, 지금. 그래서 결국 뭐 하냐? 설경이야, 설경. 경을 설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경을 설하다, 그랬잖아요. 불설경이라. 그때 저 여래가 그 숲속에서 설했다. 무엇을? 보살 보안 광명 행 수다라. 보살 보안 광명 행 수다라. 보살 보안 광명 행이라고 하는 그런 그 경전을 설하시니 세계 미진수 수다라로 권속이 되었더라. 대위강의 삼매라. 그때 대유강 보살이 이 법을 듣고 나서 삼매를 얻으니 이름이 대복덕 보광명이다. 대복덕 보광명. 삼매 이름도 이쯤 돼야 우리 복덕 제일 좋아하잖아요. 대복덕 보광명. 득차 삼매고로 이 삼매를 얻은 까닭에 신령 요지 일체 보살의 일체 보살들의 일체 중생의 과거, 현재, 미래의 복과 복 아닌 것을 요지 환하게 알았다. 그렇습니다. 야, 여기 복과 비복 딱 꼬집었습니다. 무엇은 복이 되고 무엇은 복이 안 된다. 실컷 복될 줄 알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야, 복이 아니더라. 그냥 무심코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큰 복이 됐더라. 큰 복이 됐더라. 저 친구 집에 우연히 갔다가 나오는데 그 밝은 대낮에 불이 켜져 있어. 그래서 뭐 당연히 이런 거는 누구 집이라 하더라도 꺼야지 싶어서 그냥 무심코 탁 껐어. 그 순간 내 통장에 그냥 돈이 그냥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마음 하나가, 그 무슨 작은 일 아닙니까? 그런 작은 일인데 큰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큰. 그걸 꼭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30쪽짜리 형광등 하나 껐다. 그럼 고만치 들어올 것이다. 천만에. 복은 그렇게 계산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계산되는 게 아닙니다. 30쪽, 뭐, 하루에,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24시간 켜놨는데, 그거, 돈으로 계산하면 몇 푼데요? 얼마 안 돼요. 그래가지고 안 되지. 그 마음 하나가, 전략하는 그 마음 하나가 엄청난 복을 불러온다 이겁니다. 그게 하나의 씨앗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과 비복, 과거, 현재, 미래의 복과 복 아닌 것에 대해서
하는 게 알게 됐다. 신령 요지라고 한 말이 요지라는 게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 아는 거예요. 요지. 요자는 깨달을 요자니까 환하게 알게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 그 대유관 보살은 이제 그러한 것을 그 이제 이 비로자나 부처님이 결국 우리들 중생들에게 정말 복되는 그 진리의 가르침을 설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암암리에 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불설계라. 그리고 부처님이 개송을 설해서 우리에게 또 깨우쳐줍니다. 그때 저 부처님이 대유왕 보살을 위해서 개송을 설해 말씀하사대. 구보리심이라. 저기는 발보리심이 있었는데 여기는 구보리심이라. 보리심을 갖추다 그랬어요. 보리심을. 우리가 보리심을 낸 거하고 자기 것으로 딱 만든 거하고는 다르죠. 발보리심은 보리심이 어쩌다 한번 냈어. 근데 구보리심은 딱 자기 것이 돼버렸어. 그래서 항상 보리심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갖추고 있으니까. 동물보고라도 우리는 설사 보리심을 못 발휘해도 발보리심 하라라고 입으로라도 그렇게 한마디 던지는 거 참 좋습니다. 친구 집에 가서 강아지가 뛰놀거든 발보리심 하라. 그거 해야 돼요. 우리 불자들은 너도 해라 하는 소리 들으면 더 좋고 발 보리심 하라. 아이 축생 보고 보리심 바라라고 할 수밖에 뭐가 있습니까? 그것밖에 더 없어요. 그거 자비심의 한 표현입니다. 그것도 보리심의 한 표현이에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에 대한 그런 그 자비심의 표현이죠. 자비심의 표현. 선제라 복덕 대위광이여, 복덕 가지신 대위광이여, 그대들은 금내지 불소하여, 이제 얼마나 많은 권속이 같이 왔습니까? 그대들이 지금 부처님은 나의 처소에 와 이르러서 민념일체 중생에 하여 일체 중생들을 불쌍히 여기 생각해서 발승 보리 대원심이로다. 수승한 보리의 큰 원력의 마음을 내었더라. 이렇게 일단 칭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송. 여일체 고중생하야 그대가 일체 고통받는 중생을 위해서 기 대비심 영해탈하니 대비심 어엿비 여기는 마음을 내가지고 일으켜서 해탈케 하니 당작 군미 소이호라. 마땅히 군미 많고 많은 미혹한 중생들의 의호할 바, 의지하고 믿을 바가 됐으니 됐습니다. 심형 보살 방편행이로다. 이것이 이름이 보살의 방편행이더라. 그렇습니다. 뭐 한 가정에서 한 단체에서 한 마을에서 그 의지할 만한 사람, 뭐 개인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이거 혼자 해결 못하겠다. 이 마을엔 누구인데 가서 이야기를 하지? 얼른 떠오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야규 보살 능 견과야 만약에 어떤 보살의 능이 보살이 있어 능이 견과해서 수제 승행 무염태하면 모든 수승한 행을 아주 훌륭한 행을 닦아서 염태 싫어하거나 게으름이 없으면 최성 최상 무해해인 가장 수승하고 가장 높고 걸림이 없는 지혜인 여시 묘지를 피 당덕이로다. 이와 같은 미묘한 지혜를 그는 마땅히 얻을지로다. 복덕광자, 복당자와 복덕으로 빛나는 사람, 또 복의 깃대의 사람. 저 사람 복이 있어. 또 복이 있어 보여. 그거는 복덕광자야. 그리고 복당은, 깃대당은 벌써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복덕 광자와 복당자 두 가지 종류를 이야기했어요. 또 복덕 처자, 복해자. 여기는 계속 그 앞에서도 있었지만 복덕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 많습니다. 세상 사는 데는 참 유루복이라도 유루복, 빠져나가는 복, 쓰면 다함이 있는 복이라도 좀 복이 있는 것이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청복. 내가 늘 자주 이야기하죠. 청복 참 중요합니다. 이런 그 환경 같은 이런 수선 가르침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 복은 아주 청정한 복입니다. 청정. 복덕 처자, 복해자인 복덕에 처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복의 바다인 사람, 복덕 광자, 복당자, 복덕 처자, 복해자, 보현보살 소유원에, 보현보살의 있는 바 원에, 시여 광대 능취 위로다. 이 그대 대왕이 시여 대왕 대광 대위광 보살이죠. 대위광 그걸 이제 줄여서 대광 그려버렸습니다. 그대 대위광 보살이 능히 취입했더라. 그 속에 들어갔더라. 뭐 복덕광자 복당자 복덕처자 복해자 또 보현보살 소유원 이렇게까지 이해했습니다. 비로자 부처님이 되려면은 대위광 보살이 이와 같은 것을 다 갖추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보리심을 갖춘 입장이에요. 여기는 그 다음에 입 불경이라 아주 그 점입가경이죠. 부처의 경계까지 들어가다 그런 내용입니다. 연흥 2차 광대원으로 그대는 능히 이와 같은 광대한 원으로 이 부사의 재불해하니 불가사의한 모든 부처님의 바다에 들어갔으니 재불 복해 무유변 연을 모든 부처님의 복의 바다가 가히 없거늘 여의 묘해 개능견이로다. 그대는 그대의 미묘한 지혜로서 묘해 미묘한 지혜로서 능히 다 능히 보는도다. 여기 아주 저 앞으로 비로자나 부처님이 될 머지않아 비로자나 부처님이 될 대위광 태자 대위광 보살에게 또 대위광 보살이 그 부처님을 계속해서 만나면서 수행이 무르익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이런 것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여 시방 국토 중에 그대는 시방 국토 가운데서 실견 무량 무연불하니 다 무량 무변한 부처님을 다 칭견하니 피불 왕석 재행해 저 모든 부처님의 지난 날 온갖 수행을 한 그 수행에 여시 일체를 여함견이로다. 이와 같은 일체 모든 것들을 그대는 다 보는도다. 그렇습니다. 뭐 참 뭐 요즘 스펙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대위광 보살의 스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계속 그걸 나열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전부 나열하는 거예요. 또 야규 주차 방편에 하면 마냐 어떠니가 이 방편 바다에 머물면 필덕 입어 지지중하리니 반드시 지혜의 땅 가운데 지혜의 땅 가운데 반드시 얻어들게 들어가게 하리니 차시 수순 재불하기라. 이것은 모든 부처님을 수순해서 배우는 것이다. 모든 깨달은 사람을 따라서 배우는 일이다 말이야. 결정당성일체지로다. 결정코 분명하게 명확하게 틀림없이 일체지를 마땅히 이룰 것이로다. 일체지는 부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일체지혜를 갖췄으니까 부처님의 별명이에요. 일체지혜를 마땅히 이룰지로다. 여 일체 차례 중에 그대는 일체 차례 가운데서 미진급해 수재행하니 미진급 동안 많고 많은 세월 동안 모든 수행을 닦았으니 일체 열애의 재행해를 모든 열애의 모든 행해를 일체 열애의 모든 수행 바다를 여기에 학이 당성구리로다. 그대가 다 배우고 나서 학이 그대는 다 배우고 나서 마땅히 성불하리로다. 뭐 참 과연 비로자나 품입니다.
앞으로 비로자나 부처님이 될 대유강 보살에게 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누구에게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부처님이라 한들 이렇게까지는 말 못합니다. 불과의 상이라 여여소견 시방 중에 그대는 그대가 보는 바와 같이 시방 세계 가운데 일체 차례 개음정하니 모든 세계가 다 아름답게 장엄되어서 여철음정 여겨시하니 그대의 세계도 아름답게 장엄된 것이 또한 이와 같으니 무변 원자 소당덕이로다. 무변 원자 가 없는 서원의 사람이 마땅히 얻을 바로다. 가 없는 원자, 무변 원자가 누굽니까? 우리 모두예요. 가 없는 서원을 세운 사람. 아무리 환경 많다 하더라도 내 기회의 환경이 드러내고 말겠다. 뭐 그 사람들 25년 동안 100번 읽는다고 나는 101번 읽을 거다. 이런 마음, 그 좀 객기라 하더라도 그런 마음 좀 내야 돼요. 그런 마음 한번 장난삼아 냈어도, 아니 장난이 아니지, 실제로. 내면은 그 한번 낸 마음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아무 알맹이 없고 매갈이 없다 그러죠, 매갈이 없다. 매갈이 없이 시들시들하게 그래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알맹이가 딱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 정신에 근육이 붙기 시작해. 우리가 아령을 든다든지 뭐 뛰기를 한다든지 철봉을 한다든지 운동을 할 때 처음에는 한 며칠간은 오히려 더 아파. 더 아프고 근육이 절대 안 생겨. 한 열흘이 지나고 20일 지나고 30일 지나면 육체에 근육이 생겨요. 팔에도 근육이 생기고 다리에도 근육이 생기고 온 몸에 다 근육이 생깁니다. 우리 공부는요, 이 환경 공부는 어디에 근육이 생긴다? 마음에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정신에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정신에 근육이 생깁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나는 이거 아주 철저히 경험한 사람입니다. 강원 나와가지고 선방으로 그 해인사 강원을 졸업해가지고 일주문도 안 벗어나고 바로 선방으로 올라간 사람이다. 내가 늘 그렇게 자랑하거든. 자랑해도 대가는 안 바라니까 괜찮아. 대가는 안 봐라, 나는. 부처님이 그랬어요. 좋은 일 했으면 자랑은 하라. 많이 알리라. 그 대신에 대가는 바라지 마라. 대가만 바라지 아니하면 자랑은 해도 좋다. 상례도 좋다 그랬어요. 대가만 안 바라면 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네 커피 한 잔 사라 이런 소리 안 하니까. 대가 안 바라면 자기가 공부한 거 자랑해도 좋아요. 그래서 알려야 돼요. 그렇습니다. 선방에 올라가가지고 한 3년쯤 이렇게 하니까 내가 정말 강원에 있을 때 사람이 자비스럽다 그랬어. 자비스럽다. 뭐든지 이해하고 뭐든지 용서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매갈이 없는 건데 그걸 자비스럽다 하는 거야. 자비스럽다. 그러니까 며칠 공부하고 나니까 그 정신에 뼈가 생겨. 근육이 생기더니 뼈가 생겨버려. 그걸 내가 아주 철저히 경험했습니다. 그 사례들을 뭐 일일이 소개할 수는 없는데 이 공부라는 게 정신 운동이라고 하는 거 우리 육체 운동보다도 더 근육이 잘 생깁니다. 이 환경 공부도요. 계속 이렇게 사경을 하고 또 읽고 소리내 읽고 뭐 조금 이상한 사람처럼 사람 붙들고 앉혀놓고 막 설명하고 안 들으려고 해도 설명하고 그래도 저 서울역에서 스님 앉혀놓고 누구 믿으라고 하는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사실은 그 정도 권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못하잖아. 우리 불자들은 한 사람도 그 정도 못해. 어림도 없어. 자기 가족도 앉혀놓고 못한다는 거. 스님 앉혀놓고 그렇게 한다니까, 스님 붙들고. 저기 송도 대업사라고 하는 절에 내가 잠깐 있을 텐데, 절인 줄 뻔히 알고 들어와. 여기 절인 줄 알고 들어왔냐 하니까, 그런 줄, 절인 줄 알고 들어왔대. 절이니까 더 들어왔다, 이거야. 이야, 대단하더만. 참 존경스럽더만.
그 우리 불자들은 꿈에도 그렇게 못하지. 꿈에도 그렇게 못해.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지. 모든 거 인연 따라 절에 와서 내인데 절인 줄 알고 들어왔냐 하고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그렇다고 내가 성경을 읽어도 저보다 더 많이 읽었지 사실은. 산상수훈 다 외웠어요. 옛날에 한참 좋아할 때. 그렇지만은 그렇게 할 일은 아니지. 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세속적인 이야기로 하면은 우리도 그 뭐야 커피 파는데 커피 들고 와가지고 커피 사라고 그러면 커피 집에 와서 커피 사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 같은 커피 장사가 커피 집에 들어와서 우리 커피 사라고 하면은 그게 세속적인 그런 뭐 표현이 막 나가고 싶지만은 좀 참아야지. 아무튼 그렇게 원력을 가지고 그렇게 권하는 거 그거 좋은 거예요. 무변원자 소당학 당등이로다. 가없는 원력의 화신, 가없는 원력의 화신이 마땅히 얻을 바로다. 그렇습니다. 그 불과의 모습이라. 그 다음에 찬탄 이타라. 이탈을 다른 사람에게 이익하게 하는 것을 찬탄한다. 금차 도량 중에 해가 지금 이 도량 대중바다가 대중들이 워낙 많이 모였으니까 무녀원이 생 흘락하고 그대의 원을 듣고 나서는 모두 기쁜 마음을 내고 개의 보현 광대성하야 다 보현의 광대한 가르침 보현 대 광대성 보현의 광대한 승 승하면 이게 가르침이란 뜻입니다. 뭐 대승, 소승, 큰 가르침, 작은 가르침, 큰 탈 것, 작은 탈 것, 이게 탈 것이지만은 거기에 다 들어갔어. 발심 회향치 보리로다. 발심하고 회향해서 보리에 나간다. 아, 참 좋다. 찬탄 이타라. 이게 이제 결국은 성불해서 뭐 할 거예요? 자기 혼자 누리려고? 아니지. 예, 회향하는 거예요. 회향하는 거. 나누는 거야. 환경 공부해서 일단은 자기에게 봉사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그 다음에 나누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무변 국토 일일 중에 낱낱 가 없는 국토 낱낱 국토 가운데 실입 수행 경급해야 다 그 속에 들어가서 수행해서 급회를 지낸다. 급의 바다 오랜 세월 끝도 없는 이 불법에는요, 한번 귀의하면 영원히 귀의하는 겁니다. 이제, 다른 거 전부 포기해야 돼요. 경급회니까, 급의 바다. 많고 많은 세월, 헤아릴 수 없는 세월, 세월을 지나서, 이제 원력 능원만한, 보현보살 일체행위로다. 모든 원력으로서 보현보살의 일체행을 원만히 하는 도다. 그렇습니다. 보현보살 지 아무리 훌륭한 원력을 가져 있다 하더라도 나도 보현보살 능가했으면 능가했지 덜하진 않을 거야. 이런 정도로 모든 원력으로서 능히 보현보살의 일체행을 원만히 한다. 보현보살 행만치 내가 행한다. 그 많고 많은 보살 중에 대표보살은 보현보살. 그렇게 아셔야 돼요. 대표보살은 보현보살. 앞으로는 이제 보살 이름 꼭 부르고 싶으면 보현보살을 불러야 돼. 보현보살, 보현보살. 보현보살 최고보살입니다. 한 보살만 취하라면 보현보살이에요. 불교 전체를 알고 보면요. 관음보살, 지장보살 그 못 따라옵니다. 그분들은. 보현보살에 어림도 없어요. 우리 그동안 공부한 것만 봐도 그렇잖아요. 여기 봐요. 전부. 왜 갑자기 보현이 툭 튀어나왔어. 이거 저 보현보살 이야기 안 하고 못 비기는 거예요 부처님도. 그래서 이렇게 보현보살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제 4불 출연이라 네 번째 부처님 출연. 이제 한 대위강 보살을 비로자나 불로 만들기 위해서 많고 많은 부처님이 출연해가지고 그를 돕고 가르치고 다듬고
그렇게 키워가는 것입니다. 한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키워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여기서 아주 여러 가지 교훈이 많이 있어요. 환경이 하도 많아서 내가 자꾸 이제 환경 전체 양을 생각하면 쫓겨, 자꾸 마음이. 그래서 그렇지, 이걸 속속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기로 하면은 사실은 엄청난 교훈이 이 속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길러내기 위해서 그 이제 또 많고 많은 부처님이 이렇게 투자를 하고, 말하자면은, 가르치고, 단련을 시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불명화라 모든 불자들이여 저 많이 화기륜 대림 가운데 그 숲에서, 그래 이제 부처님은 늘 숲속에서 수행했고 숲속에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경전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부유 불출하니, 다시 또 부처님이 있어서 출연하시니 호가 명칭 보문 연화 안당. 그랬어요. 명칭이 널리 들리는, 소문이 널리 나는 연화 안당이다. 대천왕이라, 그때 대위강이 어차 명종에, 여기에서 명을 마침해 생 수미산상 적정 보궁 천성 중에 태어나서 대천왕이 되었어. 이름이 이구복덕당이다. 또 복덕이 들어갔습니다. 이구복덕당이다. 아까 그 복덕과 비복, 복과 비복, 꼭 오늘 그 글자 석자만 외우죠. 복과 비복. 그래봐야 글자 두 자네. 복, 비복이니까. 야, 이거 복이 될까 안 될까. 그거 잠깐 우리가 그 사유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복, 비복. 복이 될까 복이 안 될까. 모두 우리 복을 위해서 살잖아요, 사실은. 불자들만치 복타령 많이 한 사람들이 없지. 여기도 이구 복덕당, 때를 떠난, 번외를 떠난 복덕 기때다. 아, 이제 대위왕 태자가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대천왕이 됐는데 이름이 이구 복덕당이다. 그렇습니다. 공양불이라, 공제 천중으로 여러 천상 대중들로 함께 구예 불사하여 함께 부처님 처소에 나가서 우 보화운, 보배 꽃구름을 비내려서 이위 공양하니라. 공양을 올렸다. 부처님인데, 이게 이제 그 경전이 떨어져 나갔던지 해가지고 이제 많이 그 저 생략이 됐어요. 보니까 공양을 요렇게 올리고 말 장소가 아니잖아. 언제 환경이 공양 요렇게 간단히 올렸다. 환경이 요렇게 간단히 공양 올리지 않아. 한번 시작하면 10번. 그 다음에 불설경이라, 부처님이 나오셨으니까 일단 설경합니다. 피제 여래가 저 여래께서 위하여 광대 방편 보문 변조 수다라. 그렇습니다. 경 이름이 광대 방편 보문 변조라고 하는 경전을 설했으니 세계해 미진수 수다라로 이위 권속한다. 세계 바다 미진수 수다라로 권속을 삼았더라. 그러면 이제 경을 듣고 여기 이제 삼매에 들어가는 것은 삼매를 얻게 되는데, 일단 그것까지 다 일단 보고 이야기합시다. 삼매를 얻다 그래서 그때 천왕이, 천왕 대중들이, 천왕과 대중들이 문착양이 하고 이 경전을 듣고 나서 삼매를 얻으니 이름이 보문환희장이다. 보문환희장이다. 삼매의 힘으로서 능히 일체 법 실상해. 일체법 실상바다에 들어갔다. 모든 법의 실상, 진실한 모습.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 그대로 그냥 판단해요. 보는 대로 판단해버려. 더 이상 생각도 안 해. 그런데 그 일에는 진실한 모습이 있어. 진실한 모습이. 제일 알기 어려운 게 정치꾼들 하는 일이죠. 절대 그거는 거짓 행동들이야. 여기 이제 메스컴을 탈 거니까 더 잘 됐네. 이 사람들이 여당, 야당 멱살 짓고 싸울 일이 있는데, 야, 우리 저기 카메라맨들 오거든 싸우자, 이런데. 뉴스 찍으러 오거든 싸우지. 그 사람들이 있는데 나가지도 않을 거, 뉴스에도 안 나갈 거 왜 싸우냐, 이거야. 그래 실컷 농담하고 놀다가 기자들이 오면 그때부터 야, 우리 싸우자 하고 막
싸운다는 거야. 이게 국회의원이 하는 소리라. 내가 뭘 알겠어요. 그 사람들이 직접 안 하면 모르지. 예. 그 속에 무슨 꿍꿍이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 이 사람들. 예. 아무튼, 실상, 우리는 일체법에 대한 실상, 진실한 모습, 이런 말입니다. 거기에 이제 삼매의 힘이 있어야 모든 존재의 진실한 모습에 들어가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사유해야 돼. 생각하고, 명상하고, 하다못해 반야심경이라도 한번 읽어보면은 어떤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진실한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거 편집하면 안 돼. 꼭 그 넣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좀 듣도록 해야 돼. 예. 그리고 핵시계 이러한 이익을 실상을 안다고 하는 거 참 중요한 겁니다. 모든 일에 대한 실상을 진실한 모습을 안다고 하는 거. 이러한 이익을 얻고 나서 종 도량출하여 도량으로부터 나와서 환기 본체 아니라 본체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본래 있던 곳으로. 그 이제 대왕이니까 각자 자리로 돌아가고 또 따라온 대중들은 대중들이 자기 집으로 모두 돌아갔다. 이 경전이 이제 많이 손실이 있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제 4불이 나왔잖아요. 4불, 5불, 6불, 7불, 8불, 9불, 10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대위강 보살이 이제 배려자나 되는 걸로 딱 이렇게 돼야 경전이 이제 완성품인데, 이 화엄경 가운데서 이 비로자나 품이 그렇게 손실이 제일 많습니다. 이게 이제 경전을 설했다 했으니까 삼매에만 들어갔겠어요. 경을 듣고 이익을 얻었잖아, 앞에 보면. 아주 상당한 이익을 얻었어요. 그리고 부처님이 또 가만히 계시나 계속 설하잖아요. 대위광 태자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대위광 태자 하나, 대위광 보살 하나를 비로자나 불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칭찬을 하고 온갖 그 성숙시키고 교화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쭉 개성으로 나왔잖아요. 앞에. 앞에 사례들이 있습니다. 1불, 2불, 3불까지. 1불, 2불, 3불까지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 제 4불에 와서 그만 이제 경전이 제대로 다 오질 못하고 그래 손실이 심했습니다. 손오공이 삼장법사를 모시고 가서 인도에까지 가가지고 경전을 모시고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장안에 거의 다 왔어. 그리고 저기가 장안이 보여. 근데 이게 강가야. 장안에 이제 조금만 가면 이제 장안인데 가기 전에 이제 강가에 시원한 바람도 쏘이고 여기 이제 경전을 내려놓고 이제 쉰다고 우리 여기서 숨도 돌리고 그 세수도 좀 하고 손발도 좀 씻고 장안에 들어가자. 이 장안에 들어가는 거 이제 몇 발 안 가면 한 30분만 가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딱 내려놓고 쉬는데 회오리 바람에 한 줄이 확 불어와가지고 경전이 다 날려가서 다 날려가고 모래사장이 촥 흩어졌어. 그래가지고 그 손오공, 사오정, 뭐 저팔계 할 것 없이 삼장법사까지 전부 그 경전 주소로 쫓아갔어. 가보니까 책은 책 종이는 그대로 다 있어. 근데 경 안에 있는 글자가 하나도 없어. 텅 비어서 백지야. 기가 막힌 도리 아닙니까? 서유기라고 하는 소설 그 백포 그 참 엄청난 소설이에요. 아이들 그 뭐 어린아이들이 보기 좋은 소설이긴 하지만은 결국은 그 경전이 백지야. 전개 무일자야. 펼쳐봐야 글자 하나 없어. 글자 하나 없는 그런 경전이더라. 그런데 상방 대광명이라 글자 하나 없는데 항상 큰 광명을 놓고 있더라. 거기서 이 사람들이 다 깨닫는 거 아닙니까 또. 거기서 다 깨달아요. 그런 내용이듯이 여기서 이제 그런 이야기까지 떠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비로자나 부처님을 성숙시켜가는 그런 그 과정이고 그건 이제 조금 이제 환경이 그 많은데도 불구하고 조금 떨어져 나간 것은 조금 아쉽고 섭섭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비로자나품을 이제 마쳤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